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홈스리고 20번째 대회 다음 경기는 이신영 대 원희석 2전제입니다. 현재 시각 새벽 4시 11분 이어져 있어서 변현은 당연히 일로 올 텐데 스캔 때리겠죠? 아! 크랭크TV 경기 시작했습니다.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파킹 그리고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이노베이션 전진 관문하죠. 거의 한국에서는 원이상만 하는 빌드. 스타크래프트 1에서 블루스톤 뭐 데스티네이션 그런 데서 있었던 질럿드라고 찌르기 스타트 버전 광전사 추적자 탐사진이 좀 빨리 왔죠? 상대는 이신영 기계적인 플레이의 달인 나 한 마리 더 나왔고요 정찰하러 갑니다 사진 찍어주고요 탐사장 보호막 차기 전에 한 대 미리 먼저 때려주는 모습 일단 사령부 짓는 거 계속 방해하고요 오 탐사 잡힐 뻔했어요 광전사 이게 투 광전사 원 추적자일 텐데 이게 보고 관주로 잘하면 되거든요 일단 멀티 인공지어서 관문이 없는 느낌이 좀 있죠? 컨트롤 똥 똥 계속 안 때리네요 취소하고 언덕에서 막자 사신으로 털고 어차피 거기 없으니까 근데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보호코가 안 지어져 있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삼장부터 잡아주고 벙커 이러면은 본진 난리 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언덕에서 버틸 수만 있어 보호코 완성됐고요 이거 이신영 컨트롤만 잘하면 돼요 난리 날 뻔했고요 벙커 고리스 완성되고 대굴대굴 맹독춘이 17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추적자 오기 전에 벙커 완성됐고요 아 원인삭 말리는데요 사령부를 취소시키긴 했는데 탐사장 피해가 더 커요 근데 이신영 이런 실수를 이건 이신영 실수가 크네요 더 잡을 수 있었어요 못해도 두 기는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신영이 저런 실수를 해버립니다 조금 아쉽네요 일단 그래도 앞마당 완성됐고요 광원을 올려주고 있는 원이사 벙커 있는 거 보고 내려가겠죠 이건 조금 아쉽죠 이신영 못해도 두 개는 더 잡았거든요 못해도 거기다 지금 설마 추가 건물도 못 보고 잡혔었습니다 우주공 올려주고요 자 벙커 해소하는데요 오 이광전사 3추적자인데 벙커 해소하고 내려가려고 해요 벙커 있는지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제 원인상이 안 파고드는데 조금 욕심냈습니다 일단 전차 내려오고요 전차 싸움 전차 모드로 그냥 해버리고요 끝까지 괴롭혀주고 있는 원인상 선수 우주공항에서 뽑아주고 있는 유닛은 의료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군수공장에서 공성조차를 하나 더 뽑아주고 있습니다 해병 무기 잡아줍니다 원인사께 끈질긴 컨트롤 그냥 본진 쪽에 관문도 완성돼서 일단 관문이 두 동 정도고요 끝까지 파고들어서 전진 관문을 좀 깨주려고 하는 이신영 선수
본의 사건 이 관문을 지키기보다는 돌아가지고 후속병력과 일본을 잘라먹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면 쪽 신경을 좀 써줍니다. 여기서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 못 끊어주고요. 이신영도 여기서 더 들어가는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어 그럼 더 가봅니까 이신영? 해병 붙여주고요. 전멸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해병 하나를 점사해서 그까지 뒤로 빼주는 컨트롤 끝까지 하고 있는 원희삭 하나 또 잡아줬고요. 하나 또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안 가면 되지 않을까? 이제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오 그리고 체력 없는 추적자 더 잡고요. 통통포를 계속 밀고 내려갑니다. 해병 하나 더 끊어주는 원희삭 수수. 3사령 대동하는 데까지 만들어주고요. 일단 전차 하나 끝까지 오 태웠다 내렸다. 일단 분별자 하나 끊겨요. 태웠다 내렸다. 와 이득 너무 많이 보는데요. 아니 이거 지금 트리플 올리고 있고 야 이득을 많이 봅니다. 거기다가 공성전자가 3사장 한번 점사해서 8킬 됐고요. 이 정도면은 원인상 올인밖에 없는데요. 전차 또 하나 나왔고 이것도 살려줄 수 있겠죠. 근데 이신형 더 이상은 하지 말고 이제 벙커 취소하고 여기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했는데 더 욕심낼 필요 있나요? 아 욕심 너무 구득한데요 이거. 해방선까지 왔고요. 태웠다 태우고 오 도망가는 데 성공. 해방선 가고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거 점사 내리고 체력 없는 거 점사. 오 그 와중에도 체력 없는 것도 전사했고요. 문제는 이거 막으면 이기는데 지금 이신현 소수가 배를 너무 많이 불려서 앞마당에 벙커도 없거든요. 네 해방선 요거 잡힐 것 같고요. 정면 압박. 어어? 병력이 없어. 이거 원희상이 모르기 때문에 바로 안 들어간 거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트리플을 지금 3시로 옮겨줍니다. 아 병력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트리플 옮기고 있고요. 일단 올라왔어요. 자, 일꾼 좀 잡아주기. 어 이신현도 손 좀 꼬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진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다섯 개 더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인프라가 다 늘어나서 병력이 다 나오거든요. 아 원희사 많이 불리합니다. 이제 연결처 올리고 있고요. 이지현 선수는 투공항 연구소 올라가면서 지금 업그레이드도 50% 지났고요. 500형 완성이 곧 있으면 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이신형이 유리합니다. 요거라도 그냥 공짜로 깬다면 그나마 이거라도 공짜로 깬다면 그나마예요. 솔직히 다시 지어도 돼요. 지금 업그레이드 차이랑 인프라 구성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보기엔 그래도 그나마거든요. 지금 다시 지으면 돼요. 그냥 지금 500형 완성되어 있고 투공 용소에 1,1업이 다 되기 때문에 다시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자, 벙커 해소하고요. 원희사 이러면서 사광전사 드랍. 드랍하면서 정면 압박까지 막아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 원희사가 어떻게든 지금 사령부를 깼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돌파구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냉정히 봤을 때는 전 여전히 지금 정면 압박하면서 사령부 올리면서 가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분간기 끊기면은 더 이상의 압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신형의 반응 속도 이신형 반응 속도 너무 느렸어요.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을까요? 일단 사광전사 아 이 정도까지면은 지금 분간기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신형 오 어우 끊겼어요. 잠깐만요. 이러면은 솔직히 앞마당 건설로 끌고 가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사령부 지으면서 운영해도 돼요. 폭풍 연구는 되긴 됐습니다. 전도막배 업그레이드도 됐고요. 고기사 언덕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봤어요. 폭풍
허풍, 고솔로봇, 허풍. 마지막 고유기산 잘 들어갔는데, 아, 물량 차이가 꽤 납니다. 건솔로봇까지 왔거든요. 이제는 고유기사 폭풍 없고요. 빵꼬미질의 전차까지. 멀티가 날아갑니다. 업그레이드 두 단계 차이 나고요. 폭풍 대박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물량 차이와 업그레이드 차이. 아, 이거 몸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신영 선수의 병력들, 땅거미들의 전차 천천히 전진하고 있고요. 상계 미리 해놓습니다. 땅거미들의가 광려사 준비 좀 해주고요. 나머지 병력들이 이제는 파고들면서 경기를 지지를 받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집전관도 잡히고요. 이제는 보호막 주면서 에너지도 없는 상황. 삼성까지 동반해서 막아내려고 합니다. 아, 병력은 많아요. 우리 손도 많아서 지금 해병 물곰들이 복지를 든든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GG. 일단 이신영 선수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원희 선수의 전진 관문을 좀 빠르게 사령부 취소하고 사신을 바로 보내면서 탐사의 피해도 줬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상대방의 병력들을 전차와 해병 그리고 요리선 컨트롤로 밀어내고 피해를 주면서 굉장히 유리해졌던 게임. 사령부가 날아갔지만 경기를 잡아냅니다. 어, 잘못 들어왔다. 원인사 이번에는 또 어떤 플레이를 꺼내들까요? 이신여서 우리나라 몇 위 정도 될까요? 아이디가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 뭐 순위로 따지면 제일 잘할 때는 1등 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이트 통계로서는 여기서 한 8등 정도 되고요. 2019년 상금을 볼까요? 전체 상금은 5등이네요. 전체 상금은 5등, 2019 상금은 4등.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좁은 분리주권. 2019 시즌만 보면은 걔가 1등인데 또 모르지 않습니까? 또 계속 봐야 되긴 하죠. 당장 지금 딱 끝나면은 또 영호가 1등일 수 있지만 또 길게 봤을 때 신영이가 더할 수도 있어. 모릅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어떻게 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뭐 결과랑 상금 뭐 그렇게 좀 봐야 되는데.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이노베이션.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19. 박령호의 역대급. 역대급 맞죠? 박령호가 GSL 우승했고 슈터 우승했고 블리즈콘 우승했으니까 거의 뭐 박령호 혼자서 다 해먹었지 뭐. 한국에서 우승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뭐. 그슬대 월드만 좀 잘했어도 흠잡을 데 없는데 그때 일레이저한테 일결 맞는 바람에 또 일레이저가 또 준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데 잘했죠. 굉장히 잘했죠. 굉장히 잘했죠. 책상을 띄워서 좀 서서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 선수 이번 경기는 일단 전진해서 관문을 짓지 않았고요. 정찰도 안 하고 관문 멀티합니다. 그리고 이신영 선수는 건설로봇 정찰하면서 사신 더블 갑니다. 불컨? 용은 불컨에서는 이렇게 안 맞았는데? 불컨에서 쇼타임한테 질 뻔했는데 3대2로 이기고 윤수 3대2로 이기고 16강이 제일 힘들었지 용한테는. 8강 4강 결승은 쉽게 올라갔죠. 성주 3대0 김도선 3대0 결승 4대1 16강이 제일 힘들었다.
쇼타임한테도 3대2였고 윤수한테도 3대2. 아 옛날 불컨. 아 옛날 불컨 2019 시즌 얘기하실래. 옛날에는 뭐 별 영우 일격 많이 맞았죠 뭐. 옛날에는 뭐 많이 맞았지. 옛날에 쇼타임한테도 떨어진 적 있을걸요. 그렇게 옛날까지 가면 2018이었나? 사신 움직여주고 있고요. 건설업은 정찰 가서 멀티 보고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분수 공장 건설하고 있고요. 우주 관문 갑니다. 원인사기 우주 관문. 끝물에 딱 붙여 지었고 집결 지점이 이쪽에 찍힌 걸 봐서는 예언자 모아뛰기. 오 불사조 모으기. 근데 막 이 정도는 전진 우주공항 찾기 위한 느낌.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불러들인 걸 봐서는 불사조 좀 모아주겠다는 거죠. 사이클론 뽑아주고 있고요. 불사조 모으기 플레이가 나쁘진 않습니다. 땅거미질의 드랍이나 화염차 드랍이나 뭐 111에서 좀 짜내는 빌드로 가면은 불사조로 막아내기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괜찮죠. 기술실 하나 더 건설하고요. 300년을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밤과 트리플 갈 수도 있고요. 원인수들은 불사조 모아주면서 멀티로 옵니다. 지금 관문이 한 동밖에 없어서 이거는 굉장히 배불리는 거예요. Crank 20 Small Crank 21 Dark. 아, 촬영 감사합니다. 밤까마귀 트리플 가는 느낌이죠. 트리플. 여러분들 슬슬 졸리신가 보네요. 4시 30분. 난 솔직히 4시에서 5시 사이면 끝날 줄 알았어. 6시에서 7시 사이에서 끝나네. 길다. 길다 길어. 같이 자자고. 두 선수 다 모으는 플레이를 하는데 이런 플레이를 했을 때는 원인 선수 쪽이 웃어주는 게 관문을 한 놈밖에 안 올린 다음에 트리플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관문 늘리고 테크 올렸거든요. 그래서 원인 선수가 배를 많이 불린 거예요. 배를 굉장히 많이 불린 겁니다. 1위로 들어오도록 한 번만 해주세요. 저도 제 타입이 있어요. 저도 제 타입이 있으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 밤까 아이고 로교타. 아니 현수는 너무 말라깽이야. 그냥 툭치면 부러질 것 같아. 밤까마귀가 그냥 없어져 버렸구나. 나 원인선수 굉장히 좋아요. 지금 경찰도 해가지고 트리플도 받고 밤까마귀도 잡았기 때문에. 리브시 vs 이토노코. 아 미친. 둘 다 그냥 덩치맨이잖아. 뭐 다를 게 있어? 얼굴 보고 오라라는 건가? 둘 다 덩치맨인데 잘 모르겠네. 사이클론도 끌어주고요. 어리사 이거는 지금 굉장히 유리해요. 이거는 토스가 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질 수가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유리합니다. 원관문 불사조 찍으면서 트리플 갔는데 상대방 밤까마귀 트리플 보고 밤까마귀 잡고 트리플 보고 거기다가 이렇게 병력 잡고 아, 이건 뭐
암만 이신형이라고 해도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건 이제 불사조로 피해를 이만큼 줬습니다. 하나 잡히고. 아! 그래도 아닐까요? 그래도. 그래도. 리봇이 열 하나는 비켜놓고 톡톡 친구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 근데 내가 이거 골라야 돼? 리봇이 할게요, 리봇이. 아니 뭘 이걸 고르냐? 리봇은 리봇이 할게요. 어떻게 여기서 또 라인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신형 지금 보시면 완전 짜내기거든요. 이신형류의 짜내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트리플은 지었지만 이신형류 짜내기 빵꾸미들이 내리고요. 방에서 많거든요. 집중관도 있어요. 다시 태우고 어떻게 갑니까? 불사조를 좀 끊었기 때문에 본진으로 올라가는데 불사조로 추적자가 있어서 우리는 점사하고요. 거기가 집중관 두 개 내려주는 원인사기 판단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오른손은 끊길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병력이 다 잡히면은 정면 밀어내는 거 더 힘들어 보이는데요. 쌍꺼미들에 아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프로토스가 지기가 힘든 구도죠. 역장으로 감싸 안았고요. 이쪽에서도 지금 앞마당 피해도 별로 안 받았고 허리돌리 주면서 방전사를 잡아주는데 이 와중에도 지금 이신혜수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아 집정관 대기 3집정관 이건 지금 불멸자보다 더 세요. 아 우리 손도 끊겼고요. 자 원이삭의 빌드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움직임도 좋아가지고 불사조로 워낙 많은 유닛을 잡다보니까 이건 뭐 역전각이 안나오고 다시 한번 유령 뽑아서 포기하지 않고 이신형 선수가 유령 섞인 병력으로 한번 역전을 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정관이 강한 이유가 유령 같은 유닛이 없으면은 이 많은 보호막과 아 보호막을 한 번에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깡이 너무 셉니다. 거기다가 뭐 충격탄 안 걸리는 것도 있고 뭐 다말에 숨 해주시네. 생체도 있고요. 뭐 다 그냥 다 좋아요. 그냥 EMP만 없으면 다 좋아요. 원인사 조금 무리하는 듯한 느낌인데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해도 괜찮겠죠?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방전사랑 땅거미지를 바꿔줬고요. 굳이 공격 안 가도 되거든요 지금은. 굳이 오는 것만 막아줘도 되는데 깡? 아 1일 1깡맨인데요 여러분들. 야 이거 유령 치즈 거신 나오기 전에 하면 가능하나? 근데 지금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갈라면 단추를 그러니까 곧 있으면 거신이랑 이게 다 둘 다 뜨거든요. 요거 요거 거의 진짜 이 조합 갖춰지기 1분 전인데요. 1분도 아니고 20초 전인가? 이건 그냥 내비두고 정면만 가야 돼. 이건 정면만 신경 써야 돼. 원인석도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은데요. 원인석 역장으로 시간 벌기 미리 빼놨죠. 근데 이렇게 싸우면 광전사가 오히려 안 좋아요. 추적자로 그렇죠. 오 모든 병력 다 끌고 오고요. 원인석 돈 남습니다. 분열기 뽑고요. 땅꾸미질에 EMP 제대로 들어갔거든. 집중관을 때려줘야 되거든요. 일단 땅꾸미질에 광전사를 좀 줄여줬지만 불기사 폭포 GG. 원인 선수가 좋은 빌드 출발로 이신형 선수를 1대1로 무승부로 마무리합니다.